몇 년생 형제, 22개월 막내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아들 새키우이. 만삭인 엄마는 오늘도 고군분투 극한 육아 중입니다. 고마, 엄마 배 봐봐. 이 배로 지금 너희들하고 다 그렇게 놀아주는 게 가능할까? 위험천만, 기절 초풍,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삼형제의 사건 사고.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이런 게. 아빠 칭찬해 주세요. 언제나 병원 놀이를 고집하는 아빠. 아빠 이제 약 먹었으니까 잔다. 누워서 아이들을 돌보는 신개념 육아를 선보이는데요. 애들 보는 게 저처럼 막 이것저것 해고 놀아주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맨날. 아빠한테 뭘 부탁하면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모처럼만 해, 쉬는 날 나도 좀 휴가 좀 좋네. 내가 지금 몸이 이런데 새 때리고 나도 지금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어. 너 돈만 벌면 뭐 기계도 하고 내가 진짜? 맘대로 해, 맘대로. 그대로 안 살아. 아들 만색, 극한 육아에 시달리는 만삭의 엄마. 이 가족에게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겨울, 이른 아침부터 강추위보다 무시무시한 극한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어우, 곰팡이 세기는. 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단짝이자 숙적 관계인 연년생 형제 봄이와 여름이. 가을아 뭐해? 22개월 막내 가을이까지 엄마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인데요. 가을아 휴 꽝. 봄아 엄마 배 봐봐. 엄마가 이 배로 지금 너희들하고 다 그렇게 놀아주는 게 가능할까? 니들하고 같이 그렇게 들고 뛰고 해야 되겠어? 응. 어? 엄마 꽉 하고 쓰러지면 어떡해? 안 돼. 첫 보기에도 출산이 임박한 엄마. 아이들을 돌보기엔 벅차 보이네요. 지금 8개월이에요. 8개월이요? 네. 그건 얼마 안 남았는데. 2월 말에 출산 예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애들하고 네. 좀 이렇게 과격하게 놀아주고 이러셔도 되는데? 이제 얘도 뭐 뱃속에서부터 알 것 같아요. 엄마 도망갈 거야. 엄마 도망갈 거야. 어디로? 엄마 이제 장난감 나라로 도망갈 거야. 두 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힘들다는 연년생 육아. 극성스러운 아들 셋의 임신까지 육아의 극한에 서 있는 엄마인데요. 성별도 결정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 둘, 딸 둘 낳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넷을 계획을 해서 낳았던 건데 아들만 셋을 낳아서 저 아이들 셋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버텼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제 한계가 오는구나 하는 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는 있어요. 사사건건 충돌하는 연년생 등살에 장난감도 각자 하나씩. 일거리는 배가 됐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거도. 예. 셋이 놀면은 하나가 쏟으면 또 나머지도 또 쏟고 그래서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이런 게. 엄마 도망갈 거야. 엄마 도망갈...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과 걱정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자녀교육의 멘토 이보연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정돈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정리정돈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이따 또 쓸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바닥에 뭔가 늘어져 있으면 그게 되게 불편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은 아이들이 가장 뒤늦게
완성되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실은 사춘기 넘어서야 애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리정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거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소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되면 사실은 두 돌, 세 돌짜리 아이에게도 자, 저거를 집어서 이 블록통에 넣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리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라고 시키고 아이가 그것들을 수행했을 때 칭찬을 해줘서 아이들이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서 조금 노력하도록 그렇게 이끌자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차하던 도중 어딘가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 놀이방을 치우는 동안 아이들은 의기투합. 거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네요. 사고를 칠 땐 남다른 형제애를 자랑하는 첫째와 둘째입니다. 형들에게 뒤질세라 22개월인 막내는 엄마의 화장대를 점령. 고사리 손으로 화장품을 집어드는데요. 아이고 저런. 아니 얼마나 동안이 들이고 그러는 거야. 어머나 아주 얼굴에 아낌없이 영양 크림을 바릅니다. 어머 뭐야 너 지금 가만 있어봐. 애기 가만 있어봐. 엄마 코. 응. 야 널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어? 어머 이거 뭐야 너 똥 쌌니? 야 이거 뭐야 윤걸. 이게 뭐야 너 똥이. 아. 너 나가요. 야 나가. 아우 정말 이제 너를 어떻게 키워. 아 선물 받은 건데 할머니가 아마 어디 프랑스 어디 갔다 사온 걸 텐데 내가 할머니 보면 너 열받겠다. 엄마 아끼느라고 못 쓴 건데. 뭐야 사내 아이셋.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치는 삼형제 뒤치다거리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 번에 셋 다 달려들 때가 있어요. 셋 다 달려들어서 나 안아주세요 하고서는 다 달려드는데 나는 몸이 하나니까 한 번에 셋을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몸은 하나인데 애는 셋 다 먼저 자기를 먼저 봐주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못 해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안해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부모와 함께 하고 싶고 부모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고 싶거든요. 엄마는 항상 아이들 곁에 있어요. 어차피 몸과 시간은 아이들에게 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효율성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요. 꼭 뭐 아이들과 외출을 하거나 시간이나 돈을 많이 들어야지만 아이들이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고 꼭 1대1로 꼭 안아주거나 업어줘야지만 또 아이들이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직 어린 막내는 뭐 안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첫째, 둘째에게는 언어적으로 말을 건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명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랑받았다라고 느끼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혹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구나.
사실은 그 믿음만 있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요. 전쟁 같은 오후를 보낸 후. 8시 오는 줄 알았잖아. 저녁 한번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죽을 뻔했어 난 지금. 아들. 밥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빠 나는 모르고 진짜. 당신이 알아서 이제 해결해.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빠. 야근을 하느라 밤늦게 서야 집에 들어왔는데요. 뭘 또 이렇게 징징해 또 잘났는데. 너 아빠랑 잘래? 아빠랑 자더라. 여름에 아빠랑 잘래? 아빠랑 잘 거야. 엄마랑 잘 거야. 나 아빠랑 잘 거야. 아빠랑 진짜 잘 거야? 여름이 영화가 가을이 재워져 그럼. 여기 누워 가을이. 이게 도움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당신은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그만인데 애들은 이렇게 놀아 계속. 엄마의 말대로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 찰키새가 아니네요. 놀거리를 만들어준 거라니까?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팔베개 하고 자. 알았지? 아빠. 응. 당신 없어야지 애들이 자 지금. 그냥 나가서 식사하세요. 가을이 얼른 와. 자. 아이고. 장난치지 말고 여름에. 본전도 못 찾고 후퇴하는 아빠. 회사에 일손이 모자라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아이들이 잠든 한밤중에 들어오는 일이 많은 아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는데 다섯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저녁이 없는 삶을 감수하고 있지만 가끔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애들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저는 집에 들어와도 딴 사람인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한테는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좀 애들 우선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밖에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와 있어도. 예전에 아빠는 돈 벌어 오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지금 부모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거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고 오락과 여가도 함께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아빠들에게 뭐 놀아줘라 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되게 많이 하죠.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하루 왼전을 놀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아이들과 30분 시간 가져주면 돼요. 그 시간 동안은 뭘 하냐면 TV 시청 금지, 핸드폰 금지, 신문 보기 금지. 그냥 아이들과 그냥 조금 능동적으로 해주시는 것. 운동한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과 그렇게 힘들어도 노래를 지속하다 보면 30분이 후딱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모든 게 다 좋아져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줄어들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